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좀 보이십니까? 여기가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 하늘이 정말 깨끗하고 유리창은 더러운데 너무 맑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봄에는 벚꽃 이제 보러 갔다 왔고 가을에는 단풍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갈 장소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단풍 다 떨어지고 낙엽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첫눈도 왔다 그래가지고 좀 추울 것 같아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가려고 하는 장소가 춘천인데 춘천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27살 때 군대 다녀와서 처음 강의를 했던 곳이거든. 그래서 뭔가 재밌는 기억도 많고 초심을 좀 찾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처음부터 강의를 너무 재밌게 시작을 해서 초심이랄 게 따로 없는데 혹시 또 모르죠. 가서 좋은 뭔가 에너지를 얻고 올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림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고 열차를 타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량리역에 왔는데 청량리역이 저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 가고 대학교 때 MT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죠. 네. 여기서 ITX 청춘이라는 열차를 타야 됩니다. 여기 오면 이게 둘기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거의 닭입니다. 닭둘기. 남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춘천역이 아니고 남춘천역이라고 해서 춘천 교대 쪽이랑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이랑 살았던 숙소를 좀 찾아가려면 여기에서 내려야 돼서 별로 바뀐 게 없네요. 저쪽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인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제가 촬영을 가까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1층에 음식점이 있고 2층에 PC방이 있고 3층에 당구장이 있고 4층에 학원이 있었던 아주 장소가 나이스였죠. 그래서 아이들 막 떠들고 없어지고 그러면 밑에 가서 잡아오고 막 했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빨간색 모자 쓰신 제가 아는 분 같거든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로컬 국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2층이 제가 예전에 갇혀있던 집입니다. 갇혀있던 집. 페인처럼. 그래서 이 선생님과 자주 여기 놀았는데 저기 옆에 교회 옆에 큰 개가 살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 창문을 딱 열면 개가 엄청 크게 짖어가지고 월화수목금은 개 때문에 깨고 일요일은 찬송가 때문에 깨고 막 그랬었어요. 또 호수에 오면 물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호수가 나오고 축구장이 나오는데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단풍스럽진 않지만 제 얼굴보다는 그 경치를 좀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축구장입니다. 조기축구선수. 그래서 골키퍼로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가끔씩 왔었는데 로컬에 의하면 요즘엔 바빠서 안 온다고 합니다. 단풍이 하나도 없고 낙엽만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뷰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요만큼 이 오리배 그때 태풍 불었을 때 다 떠내려갔던 거 아닌가? 아직도 오리배가 있다니. 어? 저 산은 뭐지? 한라산. 드디어 단풍을 발견했다. 단풍입니다.
아,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터미널에 왔는데 단풍이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소임 예전에 일했던 데도 보고 살던 데도 보고 그러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다시 예전처럼 좀 진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좀 답답하고 그러면은 한 번쯤 이렇게 자기 일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한번 찾아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좋은 구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예쁘고 좋은 장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날씨 좀 추워졌으니까 몸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